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5분가량 기자회견을 가졌고 검찰 포토라인은 아무 말 없이 10초 만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 기자회견과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 현실화됐는데 장한지 기자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으로 6년을 근무했던 대법원 정문안으로는 발도 못 들이고 대법원 청사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표정은 딱딱하면서도 착잡해 보였습니다. 당신 죄값을 심판해야 될 법원입니다. 당신 이제 오늘은 전직 대법원장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원 앞에서 기자회견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후배 법관들에 대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그만두고 검찰청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조사 당부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것에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대원장 임기 기간 동안 사법농단으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등 파문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만일 과오가 밝혀진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벼한 반응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보다는 제 마음은 대법원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사회견을 수사 감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문을 답변하고 또 법원으로 오해가 있으니 마지막 반복입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편견과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이 사건이 사법농단으로 바랄까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허망하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과 함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